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복지부와 막판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의원이 확진됐습니다. 임 의원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추가 확진도 우려되는데 민주당 김두관 후보 캠프에서는 확진자가 사망했습니다. 유엔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자의적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도 이례적으로 신속 공개했습니다. 남양유업 경영 쇄신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론을 우려한 남양유업은 매수인과의 분쟁이 종결되는 대로 재매각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 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남성이 첫 범행 전 절단기와 흉기를 사는 등 계획 범죄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추석 농수산물 선물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익위가 추석을 2주 앞두고 뒤늦게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에 도움을 준 아프간인이 현지에서 나고대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탈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식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와 막판 마라톤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큰 틀에서는 양측이 공감을 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9은 협상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정은혜 기자. 네, 노정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벌써 6시간 이상 마라톤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협상은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 타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제 뒤로 보이는 이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간째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1시간 반 만에 협상 중간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핵심 쟁점 사안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입니다. 노조는 오후 6시부터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고 이들 사안들을 확실히 이행할 방안을 내놓으라며 장외에서도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 다른 당사자들과의 추가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조의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만약 협상이 불발돼서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료 공백이 크지 않겠습니까? 네, 당초에는 136개 병원에서 쟁의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104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대부분 코로나 치료 전담 병원인데다 선별진료소 75곳도 운영하고 있어서 코로나 검사와 치료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건소의 선별검사소 운영 시간을 늘리고 군과 소방대원 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성 교섭 현장에서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걱정되는 건 4차 유행이 아직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다시 2천 명을 넘었습니다. 환자의 71%는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모레 정부가 추석 방역 대책과 함께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는데 일단은 4단계 재연장 쪽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이어서 한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지난달 28일 수강생이 처음 확진된 뒤 나흘 동안 모두 2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적으로 또 하나 했다가 또 한동안 했죠. 힘들게 하다가 또 여기가 같이 나왔지 또 여기가. 사업장과 학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일 만에 2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역 발생의 71%인 1,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휴가철 이동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갔다가 비수도권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흐름들이 현재는 더 우세한 상황인지라. 다음 주부터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재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 등 13곳에 임시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통시장과 준대규모 유통점포에도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플러스와 같이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 등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정부는 모레 추석 연휴 특별 방역 대책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예, 어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려했던 대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독소조항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협의체에 전면 배치되면서 합리적인 논의와 조정보다는 기본안을 두고 시간 끌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처리 시한을 두고 여야가 벌써부터 딴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갈 길은 멀고 양측이 한 차에 탈 수 있을지조차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할 민정협의체. 민주당은 친문 강성인 김종민,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은 전주에 최형두 의원을 배치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소송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등을 배제하는 자체 수정안마저 반대했던 강경파로 법사위원회에선 고위중과실 항목에서 명백한이라는 문구 삭제를 주도하며 독소조항을 강화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의는 그냥 고의이고 명백한이라는 부분이 빠져버리는 게 맞다, 체계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여야는 하루 만에 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가지고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과연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갈 수 있을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는 명시적 합의 사항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문구가 아니라 명확하게 처리 기한을 확정했습니다. 언론단체에선 야당이 처리 시한에 합의해 준 게 언론재갈법을 강행 처리할 명분만 주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5개 언론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독자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이 문제언론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하루 만에 서한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UN은 이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 맞게 언론법을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법안 수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UN이 이렇게 하루 만에 서한을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우리로서는 이래저래 망신살이 뻗친 셈이죠. 유엔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지는 서한 내용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주로 북한, 중국 등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고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를 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아이린 칸 특별 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네 페이지를 빼곡히 채워 비판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을 적법성, 필요성, 비례 형평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 지적한 뒤 징벌적 손배제에 대해 완전히 균형을 잃었다고 명시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이 법이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엔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을 약화시킬 것을 특히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칸 보고관은 이 서한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신을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60일 후에 이제 UN 웹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례적으로 48시간 만에 공개를 한 것인데 개정안이 상당히 표현의 자유라는 인권 침해 소지가 중대하다고 봤던 것 같고.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여야가 언론법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사퇴 처리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 계속 사퇴쇼라고 주장하자 윤희숙 의원이 의원실 짐을 정리하고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의원이 사퇴하지 않았다는 여당 의원의 말을 그대로 전한 교통방송이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희숙 의원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안에는 일부 보좌진이 출근해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주말 개인 물품을 챙겨간 이후 한 번도 오지 않았고 남은 보좌진들도 각자 짐을 정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이 임기 중 사직서를 내고 의원실까지 정리한 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본회의에서 사퇴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그 의사를 잘 존중해서 빨리 사퇴안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도 야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퇴안이 상정되면 자율투표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익위 지적에도 우상호 의원 등 10명과 제명된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 등이 당적과 의원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내로남불 역풍을 우려하는 기류도 여전합니다. 극단적인 어떤 좀 센 방법을 쓰면서 위기를 모면해가는 그런 기술을 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여당에선 윤 의원이 실제 사표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지금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이게 쇼 아닌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김 의원의 인터뷰가 방송된 TBS가 사과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 제공에 혼동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윤 의원의 사퇴안이 내년 1월 31일 전에 처리되면 서초 을 지역에서 내년 3월 대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네 번째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9월 정기국회가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 의원은 감염 상태로 어제 본회의에까지 참석하는 바람에 주변에 앉았던 의원들까지 코로나 검사를 받느라 오늘 개회식에 오지 못했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오늘 국회 상황을 돌아봤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오늘 오후 본회의장 한켠이 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 15분 참석했던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오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주변에 앉았던 의원들까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틀 전 임 의원을 만난 인도 외무차관과 주한 인도대사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오늘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개최가 불투명했던 개회식은 본회의장 소독을 마친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의장석을 주변하고 임종성 의원님 의원석 주변으로는 뿌리는 것까지 전체 보면 알코올 소독은 세 차례 걸쳐서 전반적으로 다 했다고. 임 의원이 총괄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캠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오프라인 회의를 취소하고 접촉자 전원을 재택근무 조치했습니다. 김두관 후보 캠프에선 55세 조직특보가 코로나 확진 뒤 투병 끝에 숨졌습니다. 오는 3일로 예정됐던 민주당 후보들의 라디오 방송 토론도 방송사 내 확진자 발생으로 연기되는 등 코로나 악재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점을 꼽으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기 대선에서도 그래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두고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는 기본주택, 윤석열 후보는 원가주택을 들고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필요한 사람은 싼 값에 다 내 집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거죠. 그런데 실효성은 있는 얘기들인지 홍현주 기자가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 공약은 역세권의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220조 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 대책이 허구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분당 신도시 10개에 달하는 물량을 땅값 비싼 역세권에서 공급하겠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만한 역세권이 있는지, 그만한 재원이 소요되며 이걸 또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윤 후보 공약의 핵심은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입니다. 무주택 청년에게 건설 원가로 집을 공급한 뒤 5년 뒤 국가에 되팔면 70%가량 시세 차익을 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가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이른바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셈인데 유승민 후보 측은 원가에 분양함으로써 최초 공급 시점에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 2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도시 계획이 기본적으로 다 사전 분양까지 마친 시점에서 새롭게 원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하지만 두 후보 측 모두 국가 재정엔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량도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잘못된 제품 홍보로 회장이 눈물까지 흘리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회사 매각 방침을 철회하고 계약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매각 상태인 한앤컴퍼니는 홍 회장 측이 매각 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했고 계약 이행에 나서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는데 홍 회장 측이 돌연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는데 자본시장에 공개된 기업의 이런 돌연한 변심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유업 매각에 나섰던 홍원식 회장이 오늘 매수인 한앤컴퍼니가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홍 회장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지분 53.07%를 3,100억 원에 매각한다고 발표하고 불가리스 사태에 대해 울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경영권 매각을 위한 주주총회가 돌연 연기됐고 한앤컴퍼니는 이행 지연과 무리한 요구 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홍 회장이 안 팔겠다고 한 겁니다. 한앤컴퍼니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홍 회장이 주장하는 입장 번복이나 불평등 계약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한앤컴퍼니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남양유업 주식 매각을 금지시켰습니다. 홍 회장 측은 일방적인 가처분 신청이라며 법정 대응을 예고한 상황. 남양유업 노조는 오너의 행동이 구성원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때문에 회사가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이제 걱정이 많고요.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남양유업의 매각 결렬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각 발표 이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다가 최근 폭락했고 그 과정에서 회사 발표만 믿고 주식을 산 일반 주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매각 쇼에 농락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김자민 기자입니다. 매각 결렬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19% 폭락한 54만 7천 원에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너 리스크가 다시 시작됐다, 매각 쇼로 주가를 올렸다는 냉랭한 반응입니다. 실제 남양유업 주가는 불가리스 사태가 불거진 4월부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 코로나 억제 효과 발표 이후 38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5월 매각 발표 이후 본격 상승세를 타며 80만 원대 초반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제거됐다는 시장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삐걱거리면서 연일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때부터 매각 호재를 믿고 남양유업 주식을 산 투자자들만 된서리를 맞은 겁니다. 매각이 되고 나면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고 있었는데 남양유업 측은 다른 주인을 찾겠다고 투자자들을 달래고 있지만 갑작스런 매각 결렬 선언으로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피해를 보는 측은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남아서 일하고 있는 그 임직원들.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를 다하겠다고 한 홍원식 회장. 그러나 석 달여 만에 매각 결렬에 피해를 본 이들만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예, 장소와 내용은 다릅니다만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조 씨의 학부 성적이 지원자 가운데 3등이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허위 스펙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을 보니 3등이 아니라 24등이었습니다. 부산대는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만 어떻게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건지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부산대는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의 핵심 이유는 허위 자료 제출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에 앱설하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가짜 스펙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었고 대학 성적은 3위, 공인 영어 성적은 4위였다고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 내용을 SNS에 올렸고 김어준 씨 등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씨의 대학 성적은 1단계 합격자 30명 중 24위라고 했습니다. 또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지원서상 경력은 하나만 남게 되고 수상 실적화는 모두 공란이 된다며 조 씨가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1단계 전형에서 탈락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부산대 측은 부산대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료를 그대로 발표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연쇄 살해범이 범행 전 절단기와 흉기를 차례로 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 범죄로 의심되는 정황은 이뿐이 아닙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연쇄살인범 56살 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직선거리로 200여 미터 떨어진 철물점에 나타난 건 지난달 26일 오후 3시 55분. 첫 범행을 저지르기 6시간 전이었습니다. 강 씨는 철물점에서 공업용 절단기 하나를 샀습니다. 물건도 직접 골랐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걸 고른 거야. 그럼 15,000원 얘기하니까 15,000원 계산하고 나간 거지 그냥. 한 시간쯤 뒤인 오후 5시. 강 씨는 인근에서 흉기도 추가로 산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이날 밤 9시 반에서 10시 사이 1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강 씨는 마치 계획을 세워둔 듯 치밀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차 범행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스마트폰 4대를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가지고 나간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린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일 강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연쇄살해범 강 씨가 가출 소환 직후인 지난 5월에 교정시설 상담사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돈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내비쳤는데요. 경찰은 이번 연쇄살인도 금전관계 때문에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천안교도소를 나온 강모 씨는 수감 중 알게 된 심리치료 강사에게 가출소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미래도 생각 안 나고 과거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자유다. 출소 직후 주민센터에서 전자발찌까지 내보이며 기초수급자 등록을 요구했던 처지였지만 돈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나는 이보다 더 난 타워팰리스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욕이 제가 돈 때문에 거의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95%가 다 돈 때문에 범죄하거든요. 징역 15년형을 받고 수감 생활을 할 당시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겠다는 손편지를 보내 종교에 귀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덕분에 가출소 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출소 석 달여 만에 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면서도 반성하는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유달리 셀프캐스트인 거죠. 재범률이 오히려 프로그램을 해서 더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집단이 인간관계를 전부 악용하니까. 강 씨는 피의자 진술 조사에 변호인 입회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은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입니다. 한 40대 여성이 화이자 접종 뒤에 심근염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서 담당 의사와 자치단체는 백신 부작용으로 판단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부 판단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10건 중에 9건에 달해서 환자와 그 가족의 답답함이 큽니다. 황병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인 A씨는 운전대 대신 한 달 넘게 아내의 병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아내가 갑자기 심근염을 앓았고 심정지까지 와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증 환자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아내를 진료한 의사와 지자체 역학조사팀은 심근염이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에 이상 반응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피해조사반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4,400만 원이 넘는 병원비가 걱정입니다. 이런 짓도 할 수 없고 금액도 너무 많고 지금 병원비를 지금 그 지불할 능력이 안 됩니다. A씨 아내처럼 지자체는 중증이나 사망 사례가 접종과 인과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조사반이 판정을 보류하거나 뒤집은 경우가 90%가 넘습니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택배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택배 대리점주를 추모하는 분향소에는 동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점주와 노조 간 갈등이 다른 지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김포에 있는 택배 물류터미널 입구에 근조화환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30일 노조의 집단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40대 택배 대리점주 A씨를 추모하는 공간입니다. 동료 직원들은 황망함 속에 분향소를 찾아옵니다. 절대 믿지 못했었습니다. 어제 장례식장 가니까 그때서야 좀 실감 나더라고요. 분향소를 찾은 한 동료 대리점주는 고인과 나눈 휴대폰 메시지를 공개하며 숨진 A씨가 평소 노조와의 갈등에 힘겨워했고 오랜 시간 정을 나누던 직원조차 노조에 가입한 뒤 거리를 둬 허탈함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A씨는 그동안 노조와 업무 지역 분구 협상이 결렬된 뒤 수수료 인상 갈등까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대리점주들은 이 같은 점주와 노조의 갈등이 다른 곳에서도 불거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지방 쪽에서도 이런 행태가 많이 그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민노총 택배노조 김포지회는 숨진 A씨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에 가을 장마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충남에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기습폭우가 쏟아져서 싱크홀로 자동차가 추락하고 송아지가 긴급 구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을 장마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주차돼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땅 속으로 반쯤 추락했습니다. 차 주위 땅이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서 푹 꺼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쯤 충남 당진에서 폭 2m, 깊이 3m짜리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적재가 좀 약간 크게 간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는데 이번에 확 크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소방관들이 축사에서 큰 고무용기를 이용해 갓 태어난 송아지 10여 마리를 긴급 구조합니다. 물에 잠겼던 딸기 농장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져 이렇게 어른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른 흔적이 남았습니다. 충남에는 오늘 새벽 시간당 70mm에 이르는 기습폭우로 주택 등 건물 40채가 침수됐습니다. 창문을 열고 나갔는데 소방대원들은 안으로 물이 차가지고 못 들어오니까 창문을 뚫고 나와서. 일주일 만에 또 폭우가 쏟아진 포항 죽장면에서는 추가 수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까지 나서 배수로를 뚫으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배수가 또 막히면은 저 위에서부터 지금 물이 또 넘쳐나.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길 안 막히도록 계속 뚫어주고 있다.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최대 80mm가 더 내리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필로폰 904kg을 밀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3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고 시가로는 2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운반하기 위해서 일당은 항공기 부품도 특수 제작했지만 적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창고에서 나무 상자 9개를 옮깁니다. 상자 안에는 커다란 항공기 감속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새끼창고 그랬나 보다. 부품을 옮겨 잘라봤더니 동그랗게 포장한 마약 덩어리가 쏟아집니다. 3kg짜리 마약 덩어리를 숨기려고 부품 속에 공간을 뚫어 특수 제작했습니다. 마약 조직원인 35살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멕시코에서 필로폰 904kg을 밀반입했습니다. 시가 2조 9천억 원어치, 동시에 3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404kg은 국내에 숨겨놨다 적발됐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 5월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500kg을 호주에 밀수출하다 현지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마약 유통의 경유지로 활용한 겁니다. 멕시코에서 호주로 가면 호주에서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봅니다. 한국을 거치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지 않을까.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마약 유통 총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엄마가 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면서 가해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국민청원에는 37만 명이 동의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또 데이트 폭력 의심 사건이 발생해서 여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1년에 30건이 넘는다고 하면 폭력 사건 빈도가 얼마나 잦은지와 닿으실까요? 오늘 포커스는 끊이지 않는 데이트 폭력에 맞췄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2시쯤 30대 여성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서 발견됐지만 정작 신고는 건물 관리인이 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고 뭐 연인이라 해야 되나 뭐 좀 사귀려고 하는 사이다. 일주일 전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딸을 공개한 엄마도 있었습니다. 취직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꽃다운 26살. 엄마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하늘로 떠났다며 절규했습니다. 북한 소리가 나와서 보니까 뭐 심각심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처럼 싸웠다니까. 하지만 남자친구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자 피해자 어머니는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을 만들어달라며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지금까지 37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외면 변경이나 고정의 신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에요.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죠.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되는 가해자 수는 연평균 1만여 명. 살인이나 살인미수까지 이어진 경우는 2019년에만 35건에 달합니다. 하루에 27명이 붙잡히고 열흘에 한 번은 살인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사랑 싸움으로 치부하는 탓에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헤어지자는 말에 4시간 넘게 주거 침입을 시도한 남자친구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연인 관계란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런 일은 연인 관계로 되면 처벌이 힘들다. 데이트 폭력 재범률은 무려 70%. 데이트 폭력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단순히 폭력으로 처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이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코로나로 청탁금지법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서 농수산물 선물을 20만 원으로 높였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권익위가 선물 가액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입장을 바꿔서 다음 주 20만 원 상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 좀 늦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20만 원 상향 결정만을 기다리는 게 상인들의 마음이겠죠. 김도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액 상한을 20만 원으로 완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취지가 퇴색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농어민들의 딱한 사정을 이해되지만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는. 하지만 정치권과 청와대가 강하게 요구하면서 권익위 내부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현희 위원장이 직접 나서 반대 입장을 가진 권익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추석을 2주 앞둔 오는 6일 전원회의를 열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높이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연휴 시작 3주 전에 국무회의까지 통과했던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하면 일주일 이상 늦은 겁니다. 농어민과 상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시기상 좀 늦은 것 같지만 하시려면 빨리 뭐 조속히 결정해서. 20만 원, 10만 원 왔다 갔다 장난하는 거야 이거. 이참에 현실에 맞게 상한선 자체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현 정부의 주택 규제가 촘촘히 강화되자 시중 자금이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틈새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분양한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최고 경쟁률이 무려 6천 대 1을 기록했고 당첨자 발표 직후 1억 원 넘는 웃돈이 붙기도 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왜 이런 곳으로 몰리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임유진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최근 청약을 마친 서울 마곡의 생활형 숙박시설 견본주택. 계약 마지막 날 이른바 떴다방이 늘어섰습니다. 웃돈을 주더라도 분양권을 사겠다는 문의가 줄을 잇고 비싼 분양가에도 억대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가 없고 전매 무제한에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청약 평균 경쟁률은 657대 1, 최고 경쟁률은 6천 대 1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지만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 사실상 실거주를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곡 현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투기의 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업계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분양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이렇게 부동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시중은행에 이어서 외국계 은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 나올 만한 곳은 모두 막히고 있는데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규제가 더 강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시티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신용대출 상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SC제일은행도 다음 달부터 비슷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 압박의 자유로운 편인 외국계 은행까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연소득 이내로 이제 이렇게 줄이는 걸 지금 검토 중이에요. 9월 중에 이제 시행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사나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는 대출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NH 사건 이전부터는 이전보다는 조금 많이 온 것 같아요. 이상대 중심으로. 여기에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은 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 위원장은 2003년 카드사 구조조정과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처리를 주도했던 인물. 한국은행 금통위원이었던 지난 7월에는 7명 중 유일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전형적 매파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출금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더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주 전 김자입니다. 예,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한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만 그 사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학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 헌법 소원을 예고하고 있는데 오늘은 수술실 CCTV 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슬기 기자, 네. 수술실에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왜 나온 겁니까? 네, 청와대 게시판은 지난 4월 아내가 제왕절개 수술로 셋째를 낳아 사망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아내가 왜 출혈을 했고 기도삽관은 왜 방치됐는지 알고 싶은 게 많지만 수술실 내 CCTV가 없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같은 분만 마취 수술 과정에서 불거진 의료 분쟁이 전체 사건의 40%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수술실 CCTV가 의료 분쟁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겠죠. 예, 이뿐 아니라 수술실 내부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뭐 대리 수술 문제라든지 또는 성범죄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테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의료계 주장은 정반대인데요. 수술실 CCTV가 오히려 환자들의 수술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응급 고위험 수술의 경우 의료진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의사들에 따라 카메라에 민감할 수도 있고 조금이라도 의료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보이면 의사가 수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에게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지금도 이 위험한 수술을 해야 하는 뭐 외과 같은 과목에 뭐 지원하는 지원자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회피 현상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군요. 네, 대표적인 비인기과로 꼽히는 흉부외과의 경우 최근 5년간 지원율이 0.5 대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수술실 CCTV까지 설치가 되면 이 같은 외과 계열 지원자는 더 줄어들 거란 게 의료계가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계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뭔지 들어보시죠. 수술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5명이만 있다 칩시다.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냐? 집도유예한테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스태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냐? 예, 뭐 장단점이 아주 분명한데 그러나 어쨌든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운영의 묘를 찾을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의사협회 등 단체들은 수술실 CCTV가 의사들의 소신과 의욕을 꺾는 의료 역사상 뼈아픈 오점이라고 공식 논평했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두 목소리의 절충점을 찾는 게 앞으로 정부 당국의 숙제겠죠. 촬영 각도는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보관기간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하고. 이상과 현실의 차이,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계가 헌법 소원을 하면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슈퍼히어로 시리즈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마블 스튜디오가 아시안 영웅을 잇따라 탄생시키고 있습니다. 배우 마동석도 강력한 힘을 가진 캐릭터로 변신해서 히어로 계보를 이어받았는데요. 최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Glad I was right. 어둠의 세계를 지배해온 아버지에 맞서 아들이 운명의 대결을 펼치는 마블의 신작. 중국계 캐나다인 시무 리우가 주인공 샹치 역을 연기했는데 동양인 히어로가 단독 주연을 맡은 건 이 영화가 최초입니다. Feel like good that we have, you know, we're starting to see so much positive representation for men and for women. 그동안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등 미국 백인 남성이 세계를 구하는 히어로였다면 2018년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첫 흑인 히어로 블랙팬서가 등장했고 2019년에는 강인한 여성 전사 캡틴 마블이, 올해는 블랙 위도우가 여성 단독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흑인,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를 존중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할리우드에 일고 있는 겁니다. 11월 개봉 예정인 이터널스에는 한국 배우 마동석이 출연합니다.
기존 어벤져스와는 다른 10명의 캐릭터로 안젤리나 졸리와 함께 흑인, 멕시코, 파키스탄 출신 배우 등이 히어로로 등장합니다. Very excited and so honored to be here. I love this project and then I can't wait to show you the power of Gilgamesh. Yes. Yes. Thank you. 거센 변화의 요구에 다양성을 포용한 할리우드. 성별과 인종이 각기 다른 새로운 영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광고입니다. 기업 이름의 머릿글자 초성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SS는 쌍시옷, 그리고 G는 기억 받침으로 발음했습니다. 어느 종합병원이 만든 뇌 훈련 퀴즈입니다. 12가지 동물 이름을 다 맞히면 12년 동안 치매 걱정이 없다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초성 퀴즈는 게임쇼에서도 단골 메뉴입니다. 3년 전 어느 국회의원이 한 시민으로부터 본회의에 착실하게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넉자를 보냈습니다. 인터넷에 나도는 초성 욕을 참고하면 아주 쉬운 퀴즈였죠. 그러자 정의당이 이렇게 초성 퀴즈로 응수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해명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걸 보냈는데 적절치 못한 게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누르다 보니 그렇게 찍혔다는 겁니다. 어제 새벽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판사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직함도 존칭도 붙이지 않은 채 이름 끝을 길게 늘어뜨려 불러놓고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보면 반대의 뜻이라는 건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 붙인 알파벳 넉자는 또 무슨 뜻인지도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GSGG를 앞에서 보신 광고처럼 발음하면 어떻게 읽히십니까? 인터넷에서 흔히 보는 세 글자를 닮지 않았습니까? 알파벳으로 한 번 더 비튼 재주가 돋보입니다만 너무 얄팍했습니다. 그가 이러는 이유 역시 명료해 보입니다. 그는 현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뒤 국회로 입성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 특위 부위원장으로 언론 징벌법 통과에 앞장선 친문 의원입니다. 그런데 의사봉을 쥔 의장이 가로막자 화가 많이 난 듯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가 한 해명은 그의 사람됨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GSGG를 영문으로 풀어놓으며 정치권은 국민의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국민을 일자무식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문법도 단어도 뜻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해명을 내놓고 믿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 원내대표는 왜 그보다 먼저 국회의장을 찾아가 싹싹 빌었을까요? 비루 먹은 강아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비루는 가죽이 흐러서 털이 빠지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가축병입니다. 의미 같은 한자말 비루와 통하는 데가 있습니다.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이죠. 비루한 시대, 비루한 정치판이 혐오스럽다 못해 참담할 따름입니다. 9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이런 국회의원이 언론법을 이었습니다. 강한 비는 잦아들었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도 비의 양은 확연히 줄었는데요. 대체로 5에서 30mm가 예상되고요. 남해안 쪽으로만 최고 60에서 80mm 이상이 오겠습니다. 많은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날이 많이 선선해졌죠. 내일 아침에는 약간의 쌀쌀함마저 느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20도, 안동은 1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청주와 대전은 25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역은 대구가 24도, 전주는 26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에서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부 일부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내린 뒤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에 또 한 번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9월 1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